안녕하세요. 꿀벌덕후입니다. 이제 우리 벌통은 월동 사양도 마무리했고 특별히 보온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월동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는 일이라곤 응해 방지와 소독을 위해 개미산을 분무해 주는 것이 다입니다. 오늘은 개미산 희석액이 떨어져서 다시금 개미산을 희석했습니다. 물 2리터에 85% 개미산 4cc를 섞었습니다. 개미산을 소분할 때는 스포이드를 사용합니다. 이른 아침이어서 그런지 벌의 움직임이 느립니다. 먹이 상태도 이미 확인을 한 터이니 개미산 분무만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벌통 뚜껑을 벌들이 자꾸 붙여놔서 벌통 위에 비닐을 덮었습니다. 이번에는 비닐도 붙여놨는지 궁금했는데 막상 열어보니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벌통 안에서이긴 하지만 벌의 움직임도 활발해 보입니다. 특별히 별 이상이 없다면 월동 중에도 비닐을 덮어놓을 생각입니다. 다른 파라다이스 벌통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소빗장 위에 만들어 놓은 집은 꿀도 채워 놓은 상태이고 당장에 소빗장을 꺼낼 일도 없으니 그대로 둔 상태로 월동할 계획입니다. 벌통 소음은 5cm 정도로 남기고 다 닫았습니다. 아침에 점검할 때는 기온이 서늘해서 벌의 움직임이 없었지만 낮에는 벌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요즘 시기에 벌이 사납다면 먹이가 충분한지 다시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뭔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벌은 사나워집니다. 이제 곧 11월이니 매주 개미산 분무를 할 필요도 없을 듯합니다. 그래도 벌통 뚜껑을 열었다가 그냥 닫기도 아쉬우니 개미산 분무라도 합니다. 개미산을 분무하면 벌이 일부 죽기도 하는데 응해 피해를 입는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벌을 관리하는 것이니 딱히 할 일은 없지만 매주 벌통을 열어서 내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꿀벌 덕후는 허당농군의 꿀벌 전용 채널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